감사를 받았는데 보고서가 없어? 저절로 없어질 리는 없고 장태정이 빼냈겠지. 그래, 강현수가 사고 나던 날 장태정이 알리바이를 조작해 준 거 이번 기회에 밝혀야 돼. 그래야 다시는 사고와 관련이 없다느니 아예 아버지라느니 그런 소리를 못하지. 야미식품 감사 보고서를 올렸다고요? 네. 설비 시설에도 문제가 많고 원자로까지 속여서 제가 분명히 기준 미달 업체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대체 왜 누락됐는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번거롭겠지만 다시 한번 보고서 작성해서 올려주세요. 네, 본부장님. 당신이 여기는 무슨 일로? 강현수 씨, 당신 살려주러 왔어요. 그게 무슨... 미선녀, 당신이 뭐 나를 살려준다고? 나 잘 살고 있어, 왜 이래? 긴 말할 거 없이 가지고 있는 증거 남겨. 그러면 지금까지 장태정 도와서 저지른 죄 더 이상 묻지 않을 테니까. 대체 알 수가 없네. 갑자기 찾아와서는 살려준다느니 증거를 넘기라느니 무슨 말인지 참. 납품 끊기고도 장태정을 감싸고 돌 건가? 납품이 끊기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장태정이 감사 보고서를 없애서 마음 놓고 있었나 본데, 내가 이 사진들 서지석 본부장한테 보내면 당신은 더 이상 애식품을 납품 못해. 법적인 처벌도 피하지 못할 거고. 아니, 이거... 장태정이 당신이랑 동거를 했다는 이 사진들, 서지석 본부장 손에 들어가는 거 원치 않는다면 강현수, 당장 그 증거 넘겨.